다음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선전을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최대 험지인 영광, 금정, 강화 등 네 곳의 정당 선거와 서울 교육감까지 다섯 곳 중 호남과 서울 세 곳을 이겼습니다. 무소속 강세이던 영광 승리, 수십 년 열세이던 강화 접전, 민심 대표 지수인 서울 승리는 총선 공천 개혁을 이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기대, 민주당의 확장력, 서울 지지세의 회복을 보여주는 청신호가 되었습니다. 절대 고연령층 지역인 금정에서 표차가 벌어진 것은 지역 맞춤 정책 및 조직 강화의 필요와 돌발 악재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긴 아쉬움이 있지만 금정의 보수 표심조차 현 정권 지지 표심이 아닌 쇄신 표심이란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재보선 민심은 민주진보에겐 분발의 자극, 윤석열 정권에겐 심판의 채찍, 한동훈 대표에겐 쇄신의 압박, 검찰에겐 탄핵과 해체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건희를 놓아줬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랑의 시기엔 우리 중 누구조차 길을 잃으면 난파하고 실수하면 징계됩니다. 긴장하며 단결하여 싸울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 정치검찰, 정치군인들의 일탈을 척결하면서 민생과 평화 안보를 세심하게 챙기고 정권교체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당대표